친구 여러분, 본 지침에서는 제품을 시작하는 방법과 스플리트 토큰 보유에 대한 첫 번째 보상을 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1단계, 스마트 올리트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 올리트에서 지갑을 생성해야 합니다. iOS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앱스토어에서, 앤드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스마트 올리트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어플리케이션을 열고 확인란을 선택하여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그런 다음 Create Wallet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지갑이 생성됐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지갑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니모닉 문구를 저장하는 것 뿐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Backup Needed 메시지를 클릭하세요. 12개의 단어가 표시되는 화면이 열립니다. 단어를 읽으려면 텍스트가 있는 문구 아래에 있는 Press and Hold to See Phrase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이 단계에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는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종이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니모닉 문구를 전자기기에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세요.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하려면 단어를 올바른 순서로 입력하여 니모닉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했다면 축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2 단계. 지갑 활성화. 지갑을 사용하여 토큰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지갑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활성화하려면 1스마트를 지갑으로 전송하세요. 스마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스왑을 사용하여 받으세요. 거래소에서 구매해 지갑으로 보내세요. 3단계. 지갑 잔액 충전. 지갑을 생성한 후 얼터머 토큰을 충전해야 합니다. 제품에 대한 추가 결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토큰을 수익성 있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코인즈비트 거래소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 대한 링크는 이 동영상 아래에 설명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매한 얼터머 토큰을 스마트 올리트로 전송하세요. 이를 위해 스마트 올리트 앱을 열고 얼터머 카드를 탭하세요. 카피 아이콘을 클릭하면 복사할 수 있는 귀하의 지갑 주소가 표시됩니다. 코인즈비트 거래소에 로그인하세요. 메뉴에서 올리트 밸런스를 선택하세요. 열리는 창에서 위드드로를 선택하세요. 검색란에 얼터머 토큰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제 오른쪽 필드에 복사한 지갑 주소와 보내고 싶은 얼터머 금액을 입력하세요. 전송을 확인하세요. 그 후 거래소에 등록할 때 지정한 이메일로 확인 코드가 전송됩니다. 코드를 사용하여 토큰 전송을 확인하고 거래소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트랜잭션이 처리되면 지갑에 토큰을 받게 됩니다. 참고, 지갑에서 얼터머로 트랜잭션을 보내려면 스마트 코인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4단계. 디파이유 웹사이트 등록, 스플릿 라이센스 구매 및 활성화. 초대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링크를 사용하여 디파이유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상단 화면에 사인업 버튼이 표시됩니다. 클릭하세요. 스마트 패스 등록 화면이 열립니다. 이 시스템에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름, 성, 거주 국가 등 필수 필드를 모두 입력하세요. 항목을 모두 입력한 후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용약관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하면 오른쪽에 해당 필드 옆에 있는 3개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스폰서의 이름을 기록해 두세요. 이는 이용약관 위에 표시됩니다. 초대한 사람의 이름과 불일치한 경우 현재 추천 링크를 요청하세요. 등록할 때 액세스할 수 있는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세요.
또한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후 사인업 버튼을 클릭하세요. 모든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했다면 등록 성공 및 이메일 확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려면 등록 시 지정한 이메일로 이동하여 스마트 팀에서 보낸 메일을 찾으세요. 받은 편지함에 이메일이 보이지 않으면 스팸 폴더를 확인하세요. 메일에서 컨펌 이메일 버튼을 클릭하세요. 준비가 됐습니다. 스마트 패스에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DeFi U로 이동하여 Go to DeFi U 버튼을 클릭하고 사인 인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합니다. 대시보드가 열립니다. 들어가려는 툴에 따라 스플리트 또는 유너티 스플리트 섹션을 선택하세요. 이 예시에서는 VIP 풀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매함으로 스플리트 섹션을 선택합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스플리트 라이센스 S 섹션에서 구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 목록이 표시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라이센스를 선택하고 퍼처스, 구매,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제 수단을 선택하라는 화면이 뜹니다. 얼터머를 선택하고 확인란을 선택하여 약관에 동의한 후 퍼처스, 구매를 클릭하세요. 열리는 화면에는 얼터머의 금액과 지정된 금액을 이체하려는 지갑 주소가 표시됩니다. 이 주소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트랜잭션을 보내기 위한 QR코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하려면 지정된 지갑으로 필요한 금액을 보내세요. 화면에 보이는 정확한 금액을 보내주세요. 결제 관련 알림을 기다립니다. 이제 라이센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My License's 메뉴 섹션으로 이동하여 구입한 라이센스를 찾아 Activate 버튼을 클릭하세요. 활성화 내역을 보려면 Activation History 탭으로 이동하세요. Win을 사용하여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려면 지불 방법을 선택할 때 해당 토큰을 선택하고 화면의 지침을 따르세요. Unity Split 라이센스를 구매하려면 대시보드 오른쪽 추천 링크 아래에서 Unity Split 섹션을 선택하세요.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Unity Split 라이센스 S 섹션에서 구매 가능한 라이센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모션이 있는 경우 첫 번째 탭에서 프로모션의 일부로 제공되는 라이센스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라이센스 구입은 이 설명서에 의해 설명된 프로세스와 유사합니다. 5단계 스플릿 계약의 체결. 스플릿 라이센스를 구매한 후 다음 단계는 스플릿 계약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섹션, 스플리트 또는 유너티 스플리트를 선택하세요. 대시보드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구매 가능한 제품 목록이 표시됩니다. 스플릿 계약을 구매하려면 스플리트 컨트랙트 탭으로 이동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계약을 선택하고 퍼처스, 구매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이 뜹니다. 얼터머를 선택하고 확인란을 선택하여 약관에 동의한 후 퍼처스, 구매 버튼을 클릭하세요. 열리는 화면에는 얼터머의 금액과 지정된 금액을 이체하려는 지갑 주소가 표시됩니다. 이 주소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거래를 보내기 위한 QR코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하려면 지정된 지갑으로 필요한 금액을 보내세요. 화면에 보이는 정확한 금액을 보내세요. 결제 알림을 기다립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스플릿 계약을 구매하셨습니다. 계약을 구매 후 대시보드의 스플리트 라이센스 유시지 위젯의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스플리트 토큰 출금. 스플릿 계약을 구매한 후 블록체인은 스플리트 토큰을 발행합니다. 스플릿을 시작하려면 스마트 올리트로 출금해야 합니다. 토큰을 인출하려면 이중 인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유튜브 채널에서 설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영상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스플리트 토큰을 인출하려면 DeFi U 웹사이트에서 대시보드를 여세요.
왼쪽 상단에는 페이아웃 버튼을 통해 사용 가능한 스플리트 잔액이 표시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스플리트 지갑 주소를 붙여넣어야 하는 화면이 열립니다. 주소는 스마트 올리트에 복사 가능.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고 출금할 스플리트 금액을 지정한 후 트랜스퍼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중 인증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화면이 열립니다. 구글 오센티케이터 어플리케이션을 열고 해당 필드에 어플리케이션의 현재 코드를 입력하세요. 모든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토큰 출금 요청이 생성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곧 토큰이 귀하가 지정한 지갑에 도착할 것입니다. 스플리트 토큰으로 거래하려면 지갑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활성화하려면 1스마트를 지갑으로 전송하세요. 페이아웃 히스트리 섹션에서 페이아웃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단계 얼터머로 보상 획득.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플릿에 대한 평생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스플릿 토큰이 스마트 올리트 잔액에 적립된 후 24시간이 지난 다음 첫 번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플릿을 사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마트 올리트 앱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고 최신 버전이 아닐 경우 앱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앱스토어로 이동하여 검색 화면에 스마트 올리트 입력하고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성공적인 스플릿을 위해서는 스플릿 계약 실행에 필요한 스마트 코인의 충분한 공급을 권장합니다. 앱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잔액에 스마트 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갑을 열어보세요. 스플릿을 클릭하세요. 잔액 및 거래 내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화면이 열립니다. 스플리팅에 참여하려면 스플리팅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버튼은 잔액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스마트 코인이 충분하지 않으면 잔액을 충전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잔액의 코인이 충분하면 현재 스플릿 상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면이 열립니다. 이제 마이 스플리츠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중요, 각 스플리트 토큰이 분할 준비가 되어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클레임 리워드 버튼을 클릭하지 마세요. 모든 토큰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스플리팅 섹션으로 돌아가 클레임 리워드 버튼을 클릭하여 블록체인으로부터 보상을 요청하세요. 확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스마트 커미션에 대한 경고를 참고하세요. 커미션은 100스마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잔액의 스마트가 적은 경우 계약에 필요한 에너지의 부족으로 인해 블록체인에서 보상 청구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잔액을 예비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갑에 스마트 코인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제품 사용 약관의 동의함을 확인하는 상자를 선택한 후 컨펌 버튼을 클릭하세요. 준비가 됐습니다. 귀하는 보상을 성공적으로 청구했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얼터머 토큰 화면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지원팀에 문의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